20년 전으로 딱 돌아간다면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로야구 슈퍼스타들이 모두 모였다. 2010 퓨처스 올스타전. 자, 좋아. 저의 바로 코칭 스태프 팀과의 특별 매치. 124km. 잠시 후 한국 야구계 전설들이 되살아납니다. 워스트를 선정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있어? 있어? 와, 오늘은 뭐 어느 경기에 워스트가 있어? 오늘은 워스트 점수를 보고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워스트의 점수는 몇 점일지 공개합니다. 과연 80점. 와, 워스트 점수가 80이야? 역대 베스트 점수와 맞먹는 점수입니다. 침묵하게 하자. 오케이. 누가 워스트가 누가 80점일지. 나는 절대 아니야. 확신해 나는. 아니 이거 자기가 아니라 그러면 빼주는 거야? 나 아니야. 자, 다들 들어가보시고요. 네. 자, 먼저 김창렬 선수가 워스트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창렬이 아닌데 진짜. 두 명 나 아닌데 너무. 아니 진짜 아닌데 왜 침묵했는지 그게 나 김창렬 선수는 한 표를 얻으셨어. 재훈이 형 한 표에 딱 맞네. 아니라니까. 들어가. 아, 아까 그 동생? 들어 운동해. 그래 가. 김성우 선수가 오늘의 워스트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고요. 없지? 김성우 선수 총 네 표를 얻어. 아, 참 어이가 없다. 자, 빨리 가시죠. 자, 마지막 후보입니다. 예. 타공께서. 나? 자, 타공이 오늘의 워스트 후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와, 우대 움직이는 소리 저쪽에서 들렸다. 내려주시고요. 타공 몇 표나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응? 몇 표나 얻으셨어? 나 한 홍한표. 타공의 득표수는 6표. 뭐라고? 누가 들었대?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어. 너 의자 움직이는 소리 너무 들려. 야, 손을 들려 봐라. 이렇게 있다가 들어주십시오. 안돼야 오늘 네. 오늘 게임 깔끔하게 풀어놨고 잘한 것 같은데 워스트 안 뽑으면 안 돼요? 훈련 선수 못한 것 같은데 80점의 주인공은 탁재훈 선수입니다. 진짜? 아, 야구는 80부터죠. 들어보죠. 7월 17일 이른 아침부터 공항으로 모인 멤버들. 친구 중에 길이 필요할까요? 한민간 모르세요? 오늘의 목적지 제주도. 근데 제주도까지는 웬일이니? 그 몬스타전 전에 수업을 가고 다니라 퓨처스 코칭 스태프들이랑 친선 경기하러 왔는데요. 아니 코칭 스태프 이번에 잘하는데. 아유 자신있게 우와 박찬 장난 아니야. 왕년에 날렸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마이크 세게 체크 1 2 1 2. 니가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야 이런 사람이야. Shake it shake it Everybody, 괜찮아. 나의 마구를 보여주지. 왕년에 날렸던 분들만 있는 거야 정말. 그러면 투수는 저기 멀리서 뒤에서 던지라고 그래. 잘 생각해야 돼. 이분들은 일단 다리가 느리단 말이야. 그러면 1-2번은 번트를 대고 날 달려가면 무조건 살아. 야야 우리가 안 달려오시거든. 야 근데 얘기하면 그쪽도 우리한테 일부러 지지 말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20-0으로 지더라도 해보는 거잖아. 핸디캡 매치예요. 스위칭 판판으로 아
돈을 사라. 안 달려오셔. 근데 우리가 이기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걸고 성공을 하면 그쪽에 뭔가를 요구하거나. 엉덩이로 이렇게. 이번 전에 나를 욕심 하나씩 받기 아니면은 그쪽 다 섹시 댄스. 섹시 댄스가 난 것 같은데? 섹시 댄스? 섹시 댄스 이만수 코치님 그럼 재밌잖아. 50살의 나이를 부색해하는 건장한 몸매. 이만수 코치는 관중 속을 향해 손을 흔들어 그러면 삼진 하나 잡으면은 그쪽에서 섹시 댄스를 쳐주기. 그 대신 우리도 제안을 해줘. 그쪽에서 홈런을 치면은 섹시하신데 감독님! 감독님! 와, 야, 이게 뭐 장족의 발전을 해갖고 어? 그리고 또 보니까 그때보다 뭐 하는 플레이 자체가 확실히 틀려진 거야. 돈 한번 깨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야구를 한 분들은 무조건 여기서 왼쪽으로 쳐줘야지. 그리고 양이라니 제대로 던지면 안 되는 왼쪽으로 던져야지. 아니 왼쪽으로 그리고 지금 장효조 감독이 오른쪽으로 친다니까 저쪽에 난리 났어 지금. 이거 안 된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우리 그 선생님들이 왕년에 정말 잘하셨던 분들이신지는 알지만 삼진 당하는 타자가 나오면은 이 팀 전체로 전체가 섹시 댄스 꼭 한번 벌칙을 받기로. 예 여기 아니요 여기요 섹시 댄스 전체로 여기서 사십 대까지는 반대로 치고 오십 대부터는 바로 치는데 본타석에서 삼진을 먹으면은 전체가 정체가 예 그리고 홈런을 치면은 저쪽에서 저희 우리 쪽에서 제가 홈런을 치면 저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전장 간단히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2010 프로야구 퓨처스 올스타전이 펼쳐지고 있는 제주 오라구장이 되겠습니다. 경기 진실태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걸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고 지금 왼쪽으로 하고 이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재밌게 할 겁니다. 비슷하게 아무리 50대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만수, 장효조 이런 선수들은 또 충분히 네. 오라구장을 넘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렇죠.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오지호 선수 선발 투수인데 말이죠. 오지호 선수 저희는 데이터 야구를 합니다. 데이터 야구란 무엇이냐. 오지호 선수가 이미 정말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던 김성환 감독님을 좌타 우타에서 모두 삼진을 잡은 투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선발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오른쪽에 갑니다. 투수 사이에서 이거 나가!